수경입니다. 네, 오늘은 소실점과 투시 4기 모집 안내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소실점과 투시,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특강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 어반 스케치 하실 때 거리감 내기 굉장히 어려우셨죠. 혹은 이제 풍경 드로잉을 하더라도 뭔가 앞에 있는 게 좀 뒤에 있어 보이고 뒤에 있는 게 좀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고 하는 이런 거리감에 대한 오류를 많이 범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나는 이런 투시도 공부해서 풍경 드로잉 정말 잘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을 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실점과 투시 많이 들어보셨지만 막상 내 그림에 적용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기만 하셨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풍경 스케치나 어반 드로잉 하시면서 거리감 내기 어려우셨던 분들을 위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스케치를 할 때 형태나 시점이 맞지 않아서 고민이셨던 분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지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정물들을 그리더라도 뭔가 이상하게 그려지셨던 분들은 이 투시도가 좀 맞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주 특강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소실점과 투시도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 안에 있는 소실점을 찾아보고 1점 투시도와 2점 투시도를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 속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과연 소실점과 투시 4기 언제 개강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3일 일요일에 개강합니다. 강좌 기간은 7월 3일부터 7월 24일까지 4주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을 합니다. 네. 개인 준비물은 드로잉 패드와 4B 연필 그리고 만년필을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물은 화실에서도 구매 가능하시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수경화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혹은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아래 설명글에 자세하게 신청 방법을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장소는 수경화실 2대 본원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공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공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